시간이 되어서 오늘 그 게일 학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일 학수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는 연동교회 130년의 주춧돌 게일 목사의 초창기 담임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게일 학수 세미나 작년 처음 시작됐고요. 오늘은 여러분 갖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지만 연동교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게일 문화상과 송환 봉사상을 통한 연동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주영 목사님, 유인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제 게일 학술 세미나 시작하시고 올해 2회, 내년도 3회 해마다 이제 계속되실 것 같은데 게일 학술 세미나 시작하신 이유, 그리고 이제 올해 주제가 연동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게일 문화상과 송환 봉사상을 통한 연동교회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잡으신 그 이유를, 취지를 설명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저희 곁에 한 5, 6년 앞에 세워졌던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학술 세미나를 매년 국제도 하고 국내도 하고 하거든요. 세문안교회 질수 없다라고 하는 그냥 마음에 있는 생각이고요. 그 언더우드 세문안교회에서 언더우드 학술 세미나 할 때는 항상 물론 언더우드와 연결을 하고 한국 교회 역사랑 연결을 하지만 최근에 신학과 연결하는데, 저는 제가 우리 연동교회 120년사도 쭉 읽고 또 여러 우리 연동교회 관련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끄집어낼 역사들과 함께 얘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는 이걸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역사도 우리가 충분히 끄집어낸다면 그 안에 지금 현재의 또 이후 우리 다음 세대의 연동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저희 주일학교, 그러니까 미래 세대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10월달 창립주일 있는 그 달에는 4주 동안 우리 교회 역사에 관련된 공각 공부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 해에 10월달 4주 또는 5주 공각 공부는 연동교회 역사를 공부할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근데 그 공각 공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학술 세미나나 여러 사료들, 역사적 기록들을 발굴해내고 찾아내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연동교회 역사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이제 두 번째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또 심어주고, 또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몰랐던 연동교회 사랑할 마음들을 다시 한번 품는 시간으로 우리 학술 세미나, 개일 학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해고요. 아마 계속해서 저희들 개일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연동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우리 발표하실 안교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교성 교수님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신학 전공하시고 장신대에서 작년까지 역사신학 가르치시다가 작년 말로 퇴임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 유인물 갖고 계신데 보셨겠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라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고 그걸 전시하는 그런 역사문화관 관장, 초대 관장으로 지금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좀또 우리 안교성 교수님의 그 특이한 이력은 젊었을 적에서는 몽골 선교로서 가셨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선교사도 하시고 그리고 총회 세계 선교부 총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시간의 종적인 그런 경험들과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런 횡적인 경험들 모두 다 갖고 계신, 그래서 역사 의식과 현실적 통찰력도 모두 갖고 계신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뭐 그냥 편하게 오늘 좀 편한 자리니까 그냥 앉아서 발표하시는 걸로 하고, 또 PPT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와 PPT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작 기도가 있네요. 제가 사회가 처음이라.
네, 시작 기도는 137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관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30년 전 이곳 연목골에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며 여러 행사와 사업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페스타를 통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동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학술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발표하실 안규성 교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잘 전달하게 하시고 저희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1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금 130년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전승해야 할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 그러면 PPT 좀 띄워주시고요. 그다음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들리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안교성입니다. 저는 그 네, 박수 쳐주세요. 방금 김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세문안교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거기가 제 모교회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언더우드 학술상에는 제가 몇 번 좌장, 논찬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긴 주로 이제 외국 분들을 초청하셨는데 또 우리 게일, 한국 문화에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게일 우리 학술 세미나는 또 이제 한국 분들을 초청해서 아마 해서 제가 논찬자가 아니라 강연자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본교단 총회 세계 선교부 총무로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은 요 앞길을 늘 다녔습니다. 교회가 또 부분 또 개축을 해가지고 우리 지하에 가면은 또 맛있는 그 우리 뷔페, 예, 뷔페도 많이 먹고. 그래서 연동교회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참 좋은 교회로 연동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일로 연동교회가 역사가 깊다 보니까 아는 분들, 아는 장로님들이 많고 또 어떨 때는 이제 함께 사역도 해서 가깝게 여기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 게일에 대해서도 논문도 쓴 적이 있고 또 함태영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별도의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은 이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두 분을 다루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가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연동교회 그 교인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 깊은 얘기가 아닐지라도 그 뭐냐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하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몇 대가 결혼을 한 그런. 그래서 이번에 아는 장로님도 다음에 또 우리 자녀가 여기서 하면 몇 대가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만난 분들은 제가 다른 교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연동교회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한 교회의 자산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더 좀 갈고 닦아서 오늘과 미래에 의미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로 더 발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 다음입니다. 제가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네.
아, 뒤에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또 다시 좀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예. 목차. 예. 아, 오늘 제 이런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서론, 연동교회의 회교와 전망. 이게 본론이고요. 그 중에는 과거를 다룬 역사적 좌표,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다룬 삶의 자리와 전망, 그리고 결론. 이것이 오늘 제 강연입니다. 제가 몇 시에 마치는 거죠? 45분 하는 걸로 제가 네, 네, 50분 동안 네, 그럼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네. 그다음에 서론입니다. 네, 서론은 연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 두 단어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역사, 창립 130주년 아닙니까? 역사가 길죠, 일단. 네. 두 번째는 격변. 연동교회 역사는 동시에 한국의 그 근현대사와 같이 있었다. 그래서 온갖 풍파를 견뎌낸 교회다. 이 교회는 역사 오래다 보니까 한 번 생긴 교회 다 있는 것 같은 생각 드시는데요. 교회 역사나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사라진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역사 및 한국 교회사에 그리고 또 증인이 되었다는 것. 그럼 이제 연동교회의 이제 본론입니다. 회고와 전망. 그래서 역사가 긴 교회요, 역사에 관심 많은 교회다.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왔고요. 뭐 몇십 년사를 거듭해서 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도 또 드물죠. 여러분 당연해서 막 10년이 지나면 또 내야 된다 할지 모르는데 하나도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관도 있고 또 연구도 많이 되고 뭐 저도 뭐 하나를 썼으니까요. 예. 근데 이미 이런 책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강의는 그 연동교회의 연대기적인 통사를 말할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고 짐작하는 그 역사를 토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의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석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역사적 좌표, 주로 시간에 있어서 하는데 이제 역사 이정표마다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결국 이제 삶의 오늘의 처한 삶의 자리가 뭐냐, 이제 공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도심 늘 그 자리에라는 말 썼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그 자리를 지킨 교회가 거진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한 게 사실 한국교회사, 특히 서울교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10년 전쯤 연동교회 주일학교 특강을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연동교회를 도심교회라는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저는 뭐 예언의 역사가 그런 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래 전망,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새로운 변화와 함께 나아가서는 앞서가야 됩니다. 교회 역사상 새로운 변화에 응답하지 못한 교회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로 보면 엄청난 사건인데요. 카톨릭으로 보면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마치 천적이 없는 동물들이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듯이 카톨릭 교회는 교리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현상 유지를 했고 별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는 만든 것이 뭐냐면 이제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에서 교리를 다시 만들고 목회 구조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선교를 새롭게 시작을 해서 공격 대상이었던 카톨릭이 자기 개혁에 나서게 되니까 그 이후 500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누구든지 개혁하면은 살아남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서 카톨릭이 500년 했는데 500년 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태리 말로 아지오르멘테라고 하는 거죠. 현대화, 현실화, 오늘화죠. 오늘 다시 또 카톨릭이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례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개혁교회는 중요한 모태가 뭡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소위 회복론이 굉장히 강세를 하는데요. 회복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걸 찾는 것은 모르지만 복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동교회가 늘 새로워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적 좌표. 여러분 역사적 좌표에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동시대에서 탈정동시대로 가는 그 초기 선교운동, 한국 선교운동의 결과물이 뭐냐면은 연지교회입니다. 연지동교회. 예, 지금 연지교회는 우리 여전도회 안에 있으니까 연지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연지동교회, 예, 연동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민중교회에서 기성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 지도력에서 현지교회 지도력으로 바뀌었고 마지막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주로 이제 함태용 목사님, 영 목사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 3은 주로 개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4번은 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적 좌표. 예. 정동시대에서 탈정동시대. 예, 저는 어렸을 때 그 신문로에 살아가지고 정동 언덕 너머였죠. 세문안교회를 다니고 또 고등학교 제가 뺑뺑 일기입니다. 제가 말 많고 탈 많고 유명한 58년 개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은퇴했는데 예. 뺑뺑 일기로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장로교인이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생각을 해서 혼자만 제가 기왕 감리교 신학교 기독교 학교 다닐 때 미션 다닐 때 감리교를 좀 알아보자 해서 혼자 제가 정동 제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제가 덕수궁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때 이제 치맛바람이 엄청 셌거든요. 그때는 중학교 입시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4학년 때 중학교 입시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이제 덕수궁 미학도 다닐 때 과외를 안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과외를 했어요. 학교 끝나면 친구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저기 사직동에 생긴 그 도서관에 가든지 아니면은 덕수궁에 하도 놀러 가니까 공짜로 갔어요. 아저씨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박물관 문다리 때 쫓아다니기도 했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60 후반에 박물관장이 지금 됐습니다. 이 정동 참 이제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쇄국 정책을 통해서 선교사를 막다가 정말 개국하면서 선교사를 그것도 공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최초의 선교사가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인데 중국에 있다가 선교사끼리 또 싸웠어요. 저도 선교사였지만은 선교사가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예. 성격이 강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왔는데 오자마자 갑신정변이 있으면서 그 왕족을 살리면서 결국은 선교의 교두보가 있고 그러면서 정동이 선교 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교 기지를 통한 선교,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과 그리고 선교사 사택이 이 네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선교 기지, 미셔너리 컴파운드라고 하는데요. 그 정책에 의해서 정동이 장로교와 감리교, 최초의 장로교인 미북장로교, 최초의 감리교인 미북감리교가 선교부를 거기다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외교관들이 들어오고 외국 선교부들이 정착하고 하다 보니까 다 이국적이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두보는 형성이 됐는데 교두보는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최초의 안정된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색지대가 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오지 못하는 별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동은 선교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세월이 지나면서 선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역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탈정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일은 특별히 자기가 한국 문화에 깊이 들어가고 한국 문화를 와 언어를 알기 위해서 이제 정동을 떠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읽고 장래의 그 친구들 동료들을 얻어서 목회는 이제 고찬익 장로님 여러분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되시고 성경 번역이라는 또 하나의 사역에는 이창직이라는 그분을 만나서
그 한국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근현대 서구 운동 가운데 생겼고요. 그 전통 선교에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를 했는데 그 선교사는 전통 선교는 뭐냐? 선교사가 중심이 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사가 중심이 됐던 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은 선교의 성과로 교회가 셀 때 얼마나 빨리 건실하고도 제대로 된 리더십을 넘겨주느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나이든 사람들은 노파심 있고 젊은 사람들은 조바심 있어요. 이걸 선교의 원형을 하면은 선교사는 노파심 있고 현지인은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선교의 패턴인데 역사적 패턴인데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게일은 교회, 학교, 병원, 선교사 사택 있었는데 이제 연지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미북장로교가 또 나중에 이제 남장로교도 조인을 했지만은 서울 지역은 이제 연지동이 새로운 그런 선교 기지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연지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은 경해로 말고도 중요한 곳에 이제 크고 작은 연못을 많이 만들었는데 다섯 곳의 인공 연못. 경모궁 북쪽에는 경모궁이고 이 동쪽에는 성 안에는 바로 여기 연지동인데 이게 옛날에 여의동지 아니면 여의궁지라고 말했고요. 성 밖에는 동문에 있었고 그 외에 또 남문 서문 이게 다 성 밖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연못은 연근을 수확하기 위한 장소인 동시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공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동묘와 그 남대문 바깥에 있는 것과 그리고 옛날 영흥문 자리 모화관이라고 하는 거기 독립문과 독립협회가 생긴 거기에는 다 성 바뀌면서 시골에서 서울로 한양으로 오는 분들이 보고는 아주 서울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미리 예상하는 그런 자연의 그런 영접 장소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선교사들은 그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약간 언덕이 있는 곳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하수도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연주동이 언덕이지 않습니까? 여기로 넘어가면 도로로 단절돼 있지만은 저 창경원 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숲이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곳에 선교기지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나 이 종로통으로 쭉 해서 우리가 대학로로 들어오지만은 동대문까지 이어지는데 그 상업의 중심지였고 거기는 상인만이 아니라 그 물건들을 대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천민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천민들 집단 거주지가 성내에서는 바로 여기 종로가 인근이고요. 성 밖에서는 이제 노량진 지역에도 그래서 노량진 지역의 동 이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옛날에 천민들이 했었던 그런 장소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하여간 민중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교회는 1905년부터 일본이 철도를 위한 그 토지 수탈이 일어나니까 외국 선교사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무당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그 노량진 교회입니다. 초창기에 한국에는 이 민중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도 보호받고 구원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초창기 한국교회 역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전하면서 기성민정교회에서 기성교회로 발전하게 됐고요. 이제 고찬익, 그분은 사실 북한 출신이죠. 그래서 여기는 또 북한 기독교의 그런 흐름도 있다는 것이고요. 초창기에는 이 교인의 구성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결속력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게일은 이 신분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하층민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고찬익, 임영역, 임공진이라고 하는 초창기 리더들은 전부 다 천민 출신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이제 게일과 더불어 이제 한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게일은 굉장히 민중적으로 교인과의 관계에서는 민중적인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동시에 또 문화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적 교회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연동교회에 갑자기 그 독립
운동인데 이제 그때도 그 당시 아예 나라를 잃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개혁 개혁파들이 집단적으로 투옥됐다가 그분들이 옥중 회심 사건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여기 오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연동교회만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들이 교회에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교회 정체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 중에서도 교회를 접수하는 작전을 쓰는 이단이 있어요. 서서히 와오는데 너무나 열심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교두보가 형성이 되면은 갑자기 본색을 나타나서 그 교회를 이제 접수해버리는 그런 일을 일단 뭐 여기 연동교회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만큼 교회의 갑자기 구성원의 변화가 있게 되면 교회는 그에 따라서 구성원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놀라운 신분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일치의 기회가 되는데 연동교회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뭐 아는 얘기니까 길게 얘기할 건지 소위 양반교회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묘동교회 또 이제 승동에서 안동교회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럼 한국에는 전부 다 양반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갈라졌냐? 그렇지 않았어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가게 되면요, 거기는 이제 주로 기역자 옛날 한옥으로 유명한 문화재 교회인데요. 거기는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런 지주가 있었는데 그 집에 하인처럼 이미 갑오경장 1895년에 공식적으로 신분은 없어졌지만 문화적으로 신분은 오래 갔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신분이 없어졌지만 문화적으로 오래됐는데 진정한 옛날과 같은 막 노예식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대신 나타난 게 머슴인데 마북의 머슴으로 있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주는 조독삼이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됐어요. 연동교회 그나마 남들끼리 신분 차이인데 이거는 한 집에서 밥 얻어 먹는데 고용주는 떨어지고 피고용이 장로가 되는 그게 아마 지금 보면은 우스울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심각하니까 연동교회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그러나 거기서는 그 문제를 조독삼이라는 분이 내가 이분을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섬기겠다. 그리고 아주 배운 바 없으셨던 어려운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지혜가 있고 믿음이 좋은 걸 보고는 그분이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서포트해서 정말 윈윈하는 작전들이 있었다. 항상 교회는 위기가 올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한 응전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제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이미국 목사님들도 전공이신데요. 선비 목사 아마 우리 함태영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됐겠죠. 그런데 저는 연동교회가 기성교회 이전에 게일이라는 탁월한 학자를 통한 엘리트 선교, 함태영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학자요 목사님을 통한 엘리트 목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국교회 최초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 교회의 원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산을 향한 엘리트 목회도 중요하지만은 골짜기를 향한 서민 목회도 중요하고 지금은 뭐 해방신학이라는 특정한 것으로만 다 우리가 넘겨버리고 관심을 안 갖는데 지금도 교회는 이 민중을 위한 서민을 위한 목회와 신학의 영역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제가 감히 게일 문화상, 송암 봉사상 외에 이명혁 개혁상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목회도 뭐 우리 지금 김 목사님 전임자였었던 이성희 목사님 뭐 미래의 목회 얼마나 막 문화 목회들 많이 하셨어요. 또 봉사 목회 사회에 대한 거 우리 또 김영태 목사님 가깝게 옛날부터는 다 훌륭하시지만 가까운 예를 든다면 김영태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셨습니까? 며칠 전에도 여기 있었던 NCC 100주년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가로 유명한 분이 이제 김영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외에 또 개혁 목회의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하는 분 세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일에 젊었을 때 한 목사님의 나이드슨 목수 그리고 이명혁 목사님.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저는 되게 어느 교회 초청을 받으면 그 교회 역사를 읽고 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 교회보다 더 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고 옵니다. 내 얘기를 보니까 목사님까지 8대더라고요. 130년에 8대. 그러면 약 평균 몇 년이 걸리느냐? 한 15년 이상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6하면은 그게 이제 30년, 3, 40, 120, 거진 15년 이상 되고, 그래서 게일 목사님도 선교사님이니까 은퇴하셨고, 백년 목사님 잠깐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목사님들을 보니까 아직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실 나이는 아니고 다섯 분 목사님을 보니까 한 목사님부터 이번에 이성희 목사님까지 전부 다 원로 목사더라고요. 아, 그럼 이 교회는 단순히 역사가 긴 교회만이 아니라 상당히 안정된 교회구나. 전부 다 원로 목사인 거 아셨어요? 예. 그 다음 이제 이 정도로 좌표를 얘기하고요. 또 선교사. 선교사 이제 이제 게일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냥 1대, 2대, 3대 하는데 리더십에 있어서는 게일 목사 단독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명원 목사님이 이제 동사 목사처럼 오시는 거죠. 그래서 게일 주도적인 리더십. 그러다 1919년에 총회에서는 이제는 선교사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사실은 이미 선교사들이 초창기부터 리더십을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가자 하다가 이제 나중에 법률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리더십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하더라도 이명영 목사님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3단계로 게일 목사님의 리더십은 바뀌게 되죠. 그런데 게일 목사님이 이 교회 분열할 때 서민들 편을 들긴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요한 것에 게일 목사님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단순히 담임의 리더십이 아니라 선교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마펫 같은 경우는 1907년에 한국의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했는데 원래 교단 우리 동로회 때 7명의 졸업생이 나오고 7명을 목사로 안수하면서 최초의 선교사들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7명 전부를 동사 목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1907년 초에 평양 대부운동을 하면서 일약 스타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마펫이 전향적으로 자기 리더십을 길선주 목사님께 넘겨서 7명의 동사 목사 중에 한 사람은 담임 목사가 되고 동사 목사라는 건 뭐냐면 선교사 목사님을 지원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선교운동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도움을 받지만은 선교 본국에 있는 교회, 거기에 선교본부, 한국에는 현지부, 그리고 각 교회에서 생각하는 선교사, 그 밑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 이런 칭칭 시야가 되는데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파송교회로 동급이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선교를 부르짖어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 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에큐메니칼 선교가 일찍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담론이 나오기 전에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게일 후손도 이 교회에 왔죠. 예, 행사했죠.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연동교회가 계속 있었고 또 하나는 게일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사 파송을 지원하는 게 단계예요. 자, 여러분 연동교회가 있고 연동교회가 게일이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지금 뭐 학술상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데 요즘은 한국 교회는 선교사 임기 끝나면은 계약 기간 만료되면은 바꾸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게일 후손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교했던 지역에 가서 그 교회들이 이제 찾아온다면 어느 교회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좀 진중하게 선교를 좀 해라. 이렇게 팔랑거리지 말고.
제가 선교사 총무도 했고 그 이후로도 선교사 선배라고 그래서 매주 아니면 두 주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근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동교회를 향한 선교도 계속 연구해야 되겠지만은 연동교회가 앞으로 하는 선교도 여러분이 정리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선교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선교를 해야 이 교회가 선교 동원화되고 선교가 동원화될 때 모든 교회들이 일어섰어요. 그럴 때 기존의 전통 선교는 뭐냐? 선교사가 영웅이 되는 선교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가면 그곳에서 그 선교사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 선교사를 통해서 현지에서 선교 성과로 일어나는 현지 교회, 현지 학교, 현지 병원, 현지 리더십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선교사가 주인공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제가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요거 좀 제가 구두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게일은 교회 지도자로는 상당히 오래됐고 그 당시로서는 오래 있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관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전문인 선교사로도 오래 있었죠. 그래서 리더십은 사실 오늘날 관점에 있어서는 빨리 나가신 게 좋고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 리더십에서 한 걸음 떠난 목회는 오래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교 기지 아까 그것을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제가 장로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 나중에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동교회 북장로교는 어떻겠습니까? 세문안교회, 근데 병원은 없었어요. 정동에 예수교 학당, 오늘날 경신학교죠. 그리고 알렌 언덕이 사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은 재중원이 제동에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구리계를 통해서 남대문을 통해서 신천을 해서 연주동에는 오질 않았죠. 이제 그게 이제 변하고 연동교회는 그대로 연주동으로 온다면 계속 있고 경신학교는 이제 지금 회화동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지금 넓은 의미의 옛날에 숲의 언저리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도로로 보면 굉장히 떨어졌지만 옛날에는 숲 언저리로 다 이게 요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 만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여전도회관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은 세브란스가 됐고 정동 가면은 감리교가 우리보다 문화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계속 존속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대부분 나왔는데 그래서 베델 예배당은 원래는 남대문에 있다가 나중에 정동으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시병원 보구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들이 있다가 이제 게일처럼 스크랜튼도 탈정동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대문을 거쳐서 나중에 동대문으로 오게 됐고 동대문이 또 목동으로 가게 되고 최근에 이 목동교회 목동병원 세운 다음에 이제 대토 때문에 또 거기 그 근처로 가서 이제 두 병원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 배제학당은 명일동으로 갔고 박물관 남았고 이화학당은 있고 그래서 선교부는 이제 사직동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광화문 통해 감리교 교회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 다음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통 선교와 에큐메니카 선교. 이거 뭐냐? 자, 전통 선교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 제국주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선교가 결국은 제국주의 앞잡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이게 아주 선교의 치명적인 의혹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제국주의가 이제 종식이 되니까 새로운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게 에큐메니카 선교예요. 그럼 에큐메니카 선교의 핵심은 뭐냐? 선교사가 중심이 아니라 현지교회가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와 교회가 동역을 선교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리더십, 교회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현지교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선교는 더 이상 파송이 아니라 초대가 되고 주도권을 인정받아야 되고 옛날에 서구에서 비석으로 갔는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선교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선교 아니면 6대 6의 선교가 되고 그리고 사역도 옛날 교회, 학교, 병원이 위주였는데 아주 초창기는 교회만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1965년인데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쇄물은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25년 말에 존 모트가 1928년 예루살렘 대회 한국교회를 초청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평생 동지였던 마펙과 한석진 목사님, 이 한석진 목사님이 만났는데 같이 있는 한석진 목사님이 마펙에게 뭐라고 했냐, 고향 혹은 본향으로 가라. 본향은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에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못 가겠으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살벌한 얘기에서 왜 선교사 오래 있으면 왕노릇한다 하는 겁니다. 리더십에 관한 아주 문제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선교사는 성공하면 떠나고 사업가는 성공하면 머문다. 그럼 이걸 가지고 선교사나 여러분들의 선교관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입구 전략, 유지 전략, 출구 전략, 지속 전략이라고 하는 4단계를 해야 이게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리더십을 이양하면서도 장기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가와 교회의 관계인데요. 자, 우리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유럽형은 국교가 되고요. 미국은 유럽형을 탈했기 때문에 헌법상 세속국가인데 문화적으로 국교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달라지죠. 미국의 인구라든지 종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은 세속국가고 왜? 기독교 역사도 짧고 다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 한국은 초창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과 그리고 근대화와 그리고 독립이라는 이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함태용 목사님이죠. 함태용 목사님 그 당시로는 상당히 앞서갔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머물지 않고 사회 개혁을 가야 된다. 그러나 그분의 그 기본은 뭐였냐면 법치주의라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목사님에 대해서는 95%는 긍정적이지만은 5%는 비판도 있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런 것이 벌어졌는가? 그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한 목사님의 그런 고수하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제가 설명했는데, 자, 예수님은 법고 창신의 입장에서 옛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 법정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뭐라 했죠? 불법도 법이다. 어떻게 보면 한 목사님은 불법도 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본이고 이것도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만 고수했다는 것도 저는 한 목사님의 대단한 업적이다. 그래서 이걸 이런 입장에서 김종애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함태용 목사님 평전을 쓰셨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후기 근대주의에서는 모든 법 등 모든 기존의 진리에 대해서는 의혹의 해석학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제대로 되려면 법 준수라고 하는 법치주의 플러스 그 법 정신을 법이 아니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의 정신의 발전 그리고 이것이 정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인 세력들의 법을 준수해 주는 거. 일본이 대부분 우리 3.1운동 때 독립투사들을 감옥에 넣을 때 그냥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재판을 거쳤죠. 법치주의죠. 그러나 그 법이 잘못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민재운동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줬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우리 함태형 정신을 더 발전시키려면은 좀 더 시민 정신의 법에 대한 공감대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어떻게 법이 법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법 환경에 대한 것에 대한 연구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은 그 당시는 기독교인데 너무나 애국을 원했기 때문에 해방되자마자 전부 다 정치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많아서 총회에서는 어떤 법이 나왔냐면은 목사들은 정치인 되면 안 되고 된다면은 목사직을 내려놓고 가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서 막을 정도니까 기독교 정당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기독교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했는데 또 아니면은 그 기독교 정치인을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해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일시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독교 정치에 참여하면서 좀 예외적인 사건이 돼서 지금도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우리 한국 분들은 이미 기독교 정당을 통한 기독교 교회의 정치의식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은 뭐냐? 기독교 정치 사상,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도자 연한 그런 정치 사상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공신학, 공공신학으로서 해야 되겠다. 아마 이거는 학술대회가 이어지면은 다음에 함태영 사상의 공공신학성이라는 것도 아마 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동교회는 역사상 항상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같이 있었어요. 1919년 태화관에서 33이 있을 때 파고다에서 대중운동에 불을 당긴 사람이 누구냐면 정재용이라고 하는 교사였는데 연동교회 교인이었죠. 그리고 1970년에 전태일이 분신자라면서 그 당시 교회와 대학생들의 큰 충격을 줬는데 자살에 대한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추모 예배를 드려준 곳이 신구교 합동 추모대회가 바로 연동교회에서 있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일이 있죠. 통일운동의 핵심이라고 하는 88선언, 한국교회의 한국기독교회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그 선언도 바로 이곳에서 88년 초 2월에 연동교회에서 2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에 같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도 그냥 놀러 안다고 아는 것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한국교회는 대형교회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 대형교회가 없었지만 한국교회는 사회전단 목회자들과 교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대형교회를 얻으면서 오늘날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대중교회. 예. 스케일과 사이즈는 큰데 이 중요한 렐러번스와 시그니피컨스가 적다. 이 무게가 적다는 거예요. 가벼운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교회가 오랫동안 대중교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정말 연동교회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연동교회 목회자가 정말 한국교회에 한국교회가 들려줘야 될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면 좋겠다. 괜찮겠습니까? 자, 이제 삶의 자리와 전망에서 거시적, 중간적, 미시적. 자, 거시적은 그 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봉건주의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사이, 그 다음에 민주주의, 오늘날은 후기 근대주의와 세계화가 됐다. 그러면 후기 근대주의와 세계화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원주의와 개인주의인데요. 개인주의도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주도주의. 내가 자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관계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아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잔치가 벌어져도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좋다고 해서 체린다고 잔치 그 잔치는 안 와요. 내가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 확증주의.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믿으면 됐어요. 그러다 교회 나오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가 되면 됐는데 요즘은 전부 다 자기 스타일의 신앙을 고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복음화도 해야죠. 교인화도 돼야죠. 제자화도 돼야죠. 그들의 신앙의 순례에 함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새로운 영성과 기독교 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적인 앞으로 많이 갔네요. 제가 잘못 눌렀나 본데. 다시 한번 켜주실래요? 방송실. 네네네. 미안합니다. 예, 중간적인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은 선진국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는데 문화적으로는 아직 선진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만 의무에 대한 인식이 자꾸 적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요즘 굉장한 피곤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헝그리 정신을 얘기하면 안 돼요. 헝그리 정신이 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우리 한국의 대부분 원로 지도자들은 전부 다 자수성가형이에요. 고난 극복형이에요. 헝그리 정신의 승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추억은 될 수 있지만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선진국 스타일에서 나와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뭘 해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문제와 답을 스스로 내게 하고 그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운동은 젊은이가 중심이 될 때만 성공했어요. 그래서 모든 운동이 경계될 건 뭐냐? 역사가 길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특히 지도자의 고령화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한국 사회보다 더 고령화된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국에는 원로가 많아야 돼. 나이가 많다는 건 원로가 많아야 되는데 원로가 아닌 늙은 현역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서 지금 뭐 장이 됐는데 제 원칙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와 연구개발로 가야 된다. 미시적. 제가 1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도심교회. 그런데 이 종로 5가라고 하는 것은요. 부도심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전히 도심이에요. 근데 이 도심이라고 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리해요. 뭐 교인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나 이 도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도시의 역사는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도시 자체가 망할 수는 있지만 도시가 살아있는 한 도시의 중심은 항상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물적, 인적, 문화적 자산이에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래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교회 목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한번 대안을 해봤어요. 도시 재생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도입해서 우리가 도심 교회 재생을 해야 된다. 이 재생도요. 나이 든 사람은 리트로예요. 리트로는 뭐냐면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경험했는데 없었는데 다시 발견해요. 반가운 거죠. 근데 뉴트로는 뭐냐. 젊은이들도 그걸 접하는데 그 친구들은 회상해야 될 기억이 없는데 새로운데 뭔가 좋아요. 그걸 뉴트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트로와 리트로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동교회도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도시재생이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교회가 성공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화를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뭐 문화교육 한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문화를 체험하고 역사교육의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재탱산해야 되는데 단순히 문화 기존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새롭게 생산하는데 핫플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뜨는 장소, 핫플레이스. 저는 딸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핫플에 가요. 가면 국수 먹으러 저 동양까지 가요. 먹고 나면 별 맛도 없어. 그런데 2시간 줄을 서야 돼요. 서서 먹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줄 서는 거 엄청나게 잘해요. 저 때는 새치기를 배우는 게 성장하는 거였는데 요새는 줄을 다 서요. 왜 그러느냐? 걔네들은 국수를 먹는 게 아니에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가치를 먹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연동교회 미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 처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핫플레이스가 안 된다면 여기는 안 와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열심히 나오는 분들 장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의 생태계로 바꿔야 돼요. 그걸 제가 다르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도 옛날 기존의 교회 부속 건물은 뭐예요? 교육관이에요. 그건 교회 내적인 거예요. 이거를 한국 기독교의 허브로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교회가 올 수 있고 기독교가 올 수 있고 나가서는 기독교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여기에 NGO의 단체가 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북적북적대고 여기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교회의 미래를 얘기하고 한국을 얘기하고 기독교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얼마나 돈이 있어야 여기다가 핫플레이스 허브를 만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와 동시에 세대가 각 세대가 주도권을 갖는 세대별을 병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젊은이에게 여러분이 소외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ESG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기업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돈벌이만 하는 기업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가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원래는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인데 가치 생산 이 새로운 기업의 모습. 그래서 이게 기업을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지금 교회도 들어오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기서 해야 된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플로깅이라는 게 뭐예요? 플로깅. 아이들이 원래 조깅하면서 눈에 띈 거 줍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여행을 가서 쓰레기 줍는 거예요. 우리 딸도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또 어떤 데 갔더니 여기 플로깅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갔던 카페를 걔가 소개해줘서 거기 가서 차 마시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시대에 만약 지나가는데 쓰레기 넣어 주소. 이게 오늘 이번 주 교회 청소입니다. 동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나오죠. 왜? 내일이 아닌데. 그러나 지구 환경을 살린다는 가치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지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대서 가치를 부여하니까 어떻게 돼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작품.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워크가 아니라. 자, 옛날 도심교회 처음 생길 때는 어땠어요? 임대 수익을 위해서 임대 교회를 만들었어요. 뭐 상동교회라든지 태화관 교회, 중앙교회라든지 여전대라든지 그런 물론 선교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임대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공유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유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ESG의 중요한 감수성이 있어요. 이걸 어차피 늦었네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옛날에는 칼같이 끝냈는데 한 2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외우기 좋게 영어로 만들었어요. ESG 아니면 후기 근대사회의 사람들이 원하는 감성은 뭐냐. 그걸 트릭. 트릭은 속임수도 되고 하나는 뭐냐면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는 팁. 힌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트릭은 뭐의 약자냐. 다섯 개. Trust, Respect, Independence, Collaboration, Kindness. 신뢰, 존경, 독립성, 협력, 그리고 친절함. 자 그러면 교회는 신뢰받습니까? 교회는 남에게 존경심을 보입니까? 교회는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해 줍니까? 교회는 그러면서도 협력합니까? 교회는 친절합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까지 썼어요. 자, 교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운동은 젊은이들이 중심이 될 때 운동이 된다. 그래서 젊은이가 올 수 있는 생태계로 바꿔라.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각 세대가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세대 주도식으로 하면서 같이 세대별로 동시에 가야 된다. 결론입니다. 역사 있는 교회에서 역사를 만드는 교회. 유산을 잇고 새로운 유산을 끝없이 만들어가는 교회. 문화 목회와 사회개혁 그리고 봉사를 함께하는 교회. 민중교회의 그 과거를 다시 살리는 교회. 그리고 연합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시 해서 약자를 위한 선교와 일치에 앞서서는 교회. 그리고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해서 이 교회가 역사성을 하되 젊은이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교회.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주로 과거였는데 오늘의 긍지, 미래의 긍지로 바꾸는 교회.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전 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필요해서 컨설팅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귀국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젊은이를 위한단 말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그게 에큐메니컬 선교입니다. 여전도에도 질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 기간이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증 안 하고 매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 기증받았나? 한국 여성들은 가부장적이고 교회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서 리더십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중교육을 하는 지도자 교육,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게 그 당시 미국 교회의 이념하고 딱 맞아가지고 그 전날까지도 절대로 기증 안 한다고 했던 미국 교회가 니네들이 있는데 니네들이 한다면 우리가 도와야지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선구적인 처음에 선구적인 교회를 시작했던 연동교회가 연동교회 자신과 그리고 연동교회 선교를 통해서 복받을 많은 전세계 교회를 위해서 그런 선구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강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각자 느끼신 거 또 인상 깊었던 거 있으시겠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초기에 선교사들이 정동에 선교 기지를 만들었을 때 탈정동에를 한 게 이제 게일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그렇게 그 기존의 어떤 그 기존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들, 그러니까 연동교회가 주어진 환경에 대한 도전에 수동적으로 했던 교회가 아니라 그걸 능동적으로 대응했던 교회라는 쪽에서 연동교회의 어떤 정체성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지금 연동교회가 이제 도심교회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들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데 약점이라고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환경적 도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전했을 때 어떻게 도심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30년의 역사를 더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셔서 저 나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김주영 목사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뒤에 한 세 페이지 정도 되고요. 앞부분 읽고 뒤에는 그냥 간략하게 시간 좀 많이 가서 연도교회 130년은 고스란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선의 개화기 시대 세워졌던 연동교회는 시대 고난과 도전의 양면을 모두 품고 있는 교회였고요. 근대적 교육과 신문명의 서구 문화의 유입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종교의 자유사상과 더불어 신분철폐를 기초로 하는 그 사회적 개혁의 파도를 과감하게 타고 올라서 시작한 교회가 연동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일제 말기에 교회의 존립, 생존과 사회적 복음 앞에 현실적 고민에 빠져있던 친일의 흔적이 있기도 했고요. 또 연도교회가 서있던 도심의 지역은 7, 80년대 경제개발 시절을 보내고 성장과 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난 구도심의 몰락해가는 도시의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시간을 흘러보내는 올드한 교회처럼 보이는 것이 연동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안교성 교수님의 연동교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귀 기울고 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특별히 오늘 강연을 들었더니 더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뭔가 우리 연동교회만의 가치와 색깔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제가 논찬처럼 준비한 건, 먼저는 우리 안 교수님의 시대의 간극 사이에 변화되는 연동교회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한 가지가 정동의 시대에서 탈정동 시대로 가면서 초기 한국 기독교회, 우리 연동교회가 어떻게 성장의 발판을 준비했는지를 잘 알려주셨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회는 가장자리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앞에 말씀하셨던 일대 장로님이 천민 고창이었고, 일대 목사님은 그때 흔한 미국 선교사가 아닌 캐나다 출신의 평신도 선교사였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의 초기의 시작이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의 과거의 우리 연동교회와 현재의 간극이 아주 잘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찾아야 될지를 생각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쪽 맨 밑에 보시면 이 안교성 교수님은 연동교회는 기독교인이 출세하거나 출세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기독교판 입신양면 이야기가 아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그런 목자가 만난 양의 해방된 이야기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기성교회가 되어 이름을 내고 잘나가는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교회적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영육적 필요를 채웠던 최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동야학인데요. 연동야학이 그만된 지 한 30년 정도 되는데, 이 연동야학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새롭게 해본다면 저희가 100년 전 지금 우리 여기에 경신학교, 정신학교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 정말 대단했어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아까도 우리 그 교회 88선언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저는 그걸 책으로만 봤다가 연동교회 대단한 교회인데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88선언이 있었고 그 주도가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셨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그 간극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평신도로서 굉장한 우리 교회의 역할을 했던 과거에 그런 연동교회가 가졌던 가치를 연결하는 것이 연동야학이 아니었는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라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새롭게 우리가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연동교회 역사는 한국사 주역이 함께 매듭이 지어져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군부독재 시대 민주화운동, 분단 이후에 끊임없이 외쳐온 통일운동과 연결되어 몇 안 되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우리 연동교회가 함께
매듭을 져왔었고요. 그 시간 속에 연동교회는 이름을 남겨왔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진 대형교회와 달리 종교적 무게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일하게 시대적 역사와 소통할 수 있는 교회는 연동교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중교회라는 것이 여기에 연결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 안 교수님은 문화 목회형 목회자인 게일 목사님, 봉사 혹은 정치 신학적 목회자인 함태형 목사님을 언급하면서 그부 목사님들, 그 목회자들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고 기억되진 않았지만 한국교회 역사의 밑바닥부터 다시 세우고자 수고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가운데 이명혁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이명혁 개혁상을 아주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을 하신 게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그 단락 두 맨 마지막 줄 위에 그래서 저는 연동에 숨겨진 평신도들의 이름과 신앙을 좀 발견해내는 것이 130년 이후에 우리 연동교회가 교회적 사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게일 목사님, 뭐 함태형 목사님 얘기 많이 하지만 김영태 목사님 등등 이에 목사님들의 대안뿐만 아니라 우리 연동교회 평신도들 가운데 저희들이 좀 발굴해내고 함께 공감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좀 찾아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에 그 15쪽 밑에 있는 단락은 아까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하신 부분들을 제가 쭉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그 중간에 16쪽 중간에 보면 우리 교수님이 이런 표현하십니다. 문제는 그런 이미지의 근거가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라는 점이다. 과거에 저희들이 사실 방점이 찍혀 있고 학술 세미나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현재를 또 미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저는 좀 더 귀를 기울여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랬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미래를, 지금 이 순간을 자랑하는 연동교회가 되었을 때 그 과거가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안 교수님 논찬이라기보다는 너무 감사의 글로 하면서 오히려 우리 교회에 숙제를 던지는 제안을 좀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교성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김지영 목사님께서 논찬을 통해서 그 말씀해 주신 분들 부분들인데 말씀해 주신 거죠. 제가 핵심적으로 이해한 거는 보통의 이제 역사라고 하면 리더 조선시대 같으면 왕조의 변화, 왕들의 변화인 거죠. 근데 이게 1970년대 특히 80년대 들면 이제 사회사라고 하는 분야가 나타납니다. 사회사라는 건 뭐냐면 민중의 생활상을 조명을 하는 걸 중심으로 역사를 끌고 가는 그런 역사 흐름이 1970년대 80년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관점의 제안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리더급들에 대한 조명뿐만 아니라 실제 연동교회에 계신 많은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들, 이것들이 실제 연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규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찬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동 라떼가 사실은 이제 그런 기록, 저희 때는 그냥 아유 우리 같이 다녔던 장로님 권사님의 영상 하나 남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한 50년 100년 됐을 때 연동 라떼는 지금 이런 자료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동 라떼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우리가 자료를 좀 발굴해 낸다면 좀 더 풍성한 우리 연동의 가치를 좀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실제 그 역사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연동의 선배들 어르신들에 대한 인터뷰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20분, 거의 30명 가까이 지금 인터뷰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인터뷰들을 지금 녹음해놨고요.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정리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또 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무선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선 마이크 받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한국 사회가
역사를 중요시하는 사회임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오래된 130년의 역사를 가진 연동교회 교인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영락교회, 세무란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교회가 똑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공통점도 있고 차별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영락교회와 세무란교회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차별 연동교회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은 혹시 뭐 말씀해 줄 수 있는지 그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창조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정락교는 제가 이제 그 영락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알고, 그런데 이제 세문학교는 물론 연동교와 더불어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역사고, 영락교회는 교회 자체로는 1945년 연말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한 70여 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좀 차이가 나지만은, 그러나 그 영락교회는 그 자체로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월남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내려온 사람, 이제 월남 기독교인 그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북교회. 그런 가운데 이북교회에서 많은 그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지도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독자적인 그 리더십을 위해서 이북노회가 생겨서 이런 월남 기독교회는 개인, 그리고 이북교회, 그리고 이북노회, 이 세 가지가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 교회가 남한으로 내면서, 남한이 옛날에는 북한이 기독교 중심지였다가 남한이 기독교 중심지였다는 그런 과정이 생겼는데, 처음에 영락교회는 이제 먼저 생기다 보니까 그 모든 월남 기독교인들이 그 일단 모이고, 거기서 월남 영락교회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이제 소위 해방촌이 가까운 그 남대문 시장 중심으로 했던 그분들이 연고지가 없어서 터전을 삼았던 게 이제 그 보광동 이쪽에 해방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으로 후암동에서 1차 이북 노예들이 1차 그 성장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또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2차 그런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교회 자체는 짧지만은 그 안에는 이북 교회 역사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될 수 있는데, 그러나 영락교회는 분명히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그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 강제 이주자들에 의한 것입니다. 또 제가 또 하나의 관심 있는 게 통일 문제고요. 여기도 통일에 관련된 장로님하고도 제가 같이 총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통일에서 제가 당연히 그 영락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 두 가지를 그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선교에 대해서 한번 갔고 통일에 대해서도 갔는데, 영락교회, 연동교회, 세문안교회 다 오래된 교회 맞다. 그러나 2000년 역사로 보면 우리는 세계 선교 역사나 교회 역사의 막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무슨 정신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와 다르다. 뭐 영락 정신이 아니다. 연동 정신이 아니다. 세문안 정신이 아니다. 근데 그게 개방성과 미래 지향성이 없으면요, 그게 하나의 올무가 돼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대부분 자기 비하면서 그 정신 얘기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교회들은 대개 다 교만의 단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은 그 교만을 깨려고 이제 그 포인트를 줘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통일에 대해서 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북한 선교는 영락교회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다 알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교역자가 여기 교역자로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 교회는 북한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남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물론 하나님의 자원 차원에서 협력해야 되지만, 근데 탈북자라고 하는 분명한 북한 교회의 요소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느냐? 그것도 제가 이북노회 연합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왜 각 이북노회들은 이북의 정체성을 팔아먹으면서 왜 여기 안에 이 탈북 출신의 교역자들을 우선 고용하지 않느냐? 제가 저도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막판이기 때문에 막가파로만 많이 얘기를 해요. 제 성질 알아서 저한테 뭐 건드리지는 않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연동교회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모든 조직은 기성화돼요. 그리고 그건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직화되지 않으면 정신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 유지되려면 조직화가 되지만 그게 경직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제가 그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바이올린 연주가가요. 오래 하면 기타나 이런 거 다 하면 손에 물집이 생기잖아요. 군살이 생기고. 근데 그러면 정확한 포인트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자학적인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는 늘 매일같이 군살을 뜯어낸대요. 아니 음악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 변신을 하고 자기 개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연동교회도 정말 지금도 후진국에는 후진국의 민중이 있고 중진국에는 중진국의 민중이 있고 선진국에 선진국의 민중이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다 외국에 가서 중동 건설하고 월남전에 가서 민간인이 가서 무역하고 독일에 가서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금 서울에 필리핀 영어 할 수 있는 가정부로 오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1988년 때부터 이미 세계가 한국 서울을 보면서 선망하면서 그때부터 이주민들이 생겼는데 벌써 역사가 지금 40년, 50년이 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신한국인, 더구나 국적을 취득했던 신한국인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고향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해야 될 교회가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이주민 선교라는 특수교회나 그런 걸 하는 어떤 이념지향적인 교회만 할 일이냐. 사실 한국교회 역사를 다 들여켜보면 처음에 민중교회로 시작하지 않은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급 문화인 이 선비 목사 양반교회도 역사를 많이 써야 되지만, 그래서 근대화를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지만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는 그런 역사를 저는 연동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세문안교회는 좀 더 뭐랄까요, 상류층 지향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졌다면 연동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서 민중이나 서민이나 천민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의 용어로 바꾼다면 이제 약자인데 그 약자를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는 교회. 그래서 내가 이 약자 문제가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내가 연동교회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연동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특화된 교회다 하면은 결국 그를 통해서 이 연동교회를 지난 130년간 키워주는 것도 가면서 연동교회 자체의 독특성도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이 했을 때 그 전까지 대학생들이 이렇게 특히 기독 대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민중운동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태일이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었느냐? 너무나 지켜지지 않으니까 근로기준법을 불태우면서 죽였거든요. 그 태우면서 자기도 죽었는데 그때 그 전에 한 사람이 뭐냐면 나한테 대학생 친구 하나라만 있다면, 그래서 이 사회를 분석해주고 대안을 얘기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거를 사회에다 전달할 수 있는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몹소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죽고 나니까 그 얘기가 대학생들한테 퍼지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먼저 일어났는데 기성교회는 이 역사적인 의미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자살할 수 있느냐, 분신을. 왜 분신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걸 보지 않고 분신이라는 팩트 자체만 관심을 갖고 장례를 치지 못했을 때, 신국의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연동교회가 그러면 여기서 하겠다. 바로 청계천 가깝잖아요. 그런 뭐 전투적인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주저했을 때 약자를 위해서 한 걸음 과감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좀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연동 정신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연동 정신이 생겨서 여러분이 그걸 이제 뭐 CI 그 뭐 여기 교회 집단 이미지도 만들고 그걸로 티셔츠도 만들고 우리 학생들 자기 과티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연동교회 과티도 좀 만들고 촌스럽게 만들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중고 거기서 막 살 정도로 웃돈 붙여서 살 정도. 왜냐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요 5일 동안은 카페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가 커피를 마셔요. 근데 주말에는 몇 배 비싼 커피를 마셔요. 왜? 그들은 삶도 필요하지만 문화도 필요해요. 점심에 라면을 먹어도요 커피는 스타벅스 가고 싶은 게 젊은이들이에요. 그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때는 안 그랬다.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는 거는 우리가 차려야 돼요.
네, 또 네, 오장로님. 오인탁 장로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연동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인데 미래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듣고 싶었는데 듣질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저는 연동교회 다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일 선교사가 평신도로서 연동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분이 평신도였기 때문에 다른 목사 선교사하고 처음부터 다른 걸음걸이를 걸으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기억에 남는 그 게일 목사님의 구절이 나는 한국인을 한국말을 통해서 한국인 크리스천으로 선교하겠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이 우리말 배우기와 우리말 사전 편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연동교회의 본질이 담겨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연동교회는 물론 그 종로통 시장과 가까이 있어서 갓밭이 뭐 숫장수, 포목장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함께 양반들도 교회에 나왔고 국가가 어려웠을 때 양반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애국적인 활동을 했고, 그래서 여전도회는 이 계몽, 제가 그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부영회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할 주요 활동이 계몽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여집사님들은 YWCA의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남자 집사님들, 평신도들은 YMCA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게일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연동교회 다니시다가 출옥한 다음에 미국에 가셨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 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 청년도 연동교회 청년이고요. 아까 김 목사님이 야학 얘기하셨는데, 그때 제가 대학부를 지도했습니다. 저는 야학 청년들하고 연동교회 청년들하고 갈등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야학에 빠져가지고 대학부를 야학에 그저 주일날 모이는 무슨 뭐 공간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갈등이 있었고, 보수적인 연동교회 출신 청년들은 그래서 대학부를 안 나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요청하는 니드, 그 요구에 대한 젊은 정열적인 크리스찬들의 표현이 야학이었습니다. 야학의 참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볼 때 시대가 많이 가서 저는 이미 구시대 사람이 됐고, 연동교회의 3부 그리고 4부 예배를 보면서 인터넷으로 봅니다. 보면서 조금 갈등을 느끼면 얘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특강을 듣고 목사님의 논평을 듣고 하면서 여기에 연동교회의 본질이 담겨서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여기에 미래가 있다, 연동교회는 시대적인 삶의 형식들을 복음적으로 잘 소화해서 재구성해가지고 표현한, 그래서 이것을 통해가지고 교회가 계속 교회다움을
만들어가는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우리 미래가 있지 않나.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또 더 나아가서 80대 저 같은까지도 좀 삶의 가치, 관심 그리고 직업적인 특수성 중심으로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고 인생을 논하는 그런 형식들이 미래에는 좀 많이 개발되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두서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오 장로님 이제 바로 교회 평진도 리더십의 한 분이시니까 뭐 누구보다도 이 연동교회 과거 현재를 잘 아시고 또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 문화적인 것이 그 문화 목회가 결국은 연동교회의 그 어떤 중심이고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게일 같은 경우도 그 문화 사역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도 100% 온전하고 100%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당시 게일이 평신도로 왔고 평신도로서의 두 가지 목회자가 나중에 되면서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더 폭넓게 한 것은 이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당시는 목사 위주의 우리가 뭐 가부장적인 것이 남성 위주인 것처럼 그 당시도 이제 성직자 위주, 성직자를 주의를 타개했지만 또 개신교가 성직자 주의가 되면서 목사 위주가 돼서 그 당시 선교사들의 내부 문서를 보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북장로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전향적이고 특히 언더우드는 장로교보다는 이제 넓은 의미의 장로교지만은 유럽형 개혁교회의 그 전통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교파 의식이 마펫보다는 훨씬 더 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비슨과 같은 캐나다 감리교인도 들어오게 하고 또 남장로교가 오는데도 문을 열어주고 게일 같은 이런 분들도 이제 그 당시 여러 그 선교사들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얘기하면 단기 교육처럼 해서 이제 옛날에는 그 BA라고 하는 문학사가 대부분 그 신학이나 고전학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문학사만 받아도 목사를 주는 그런 전통이 영국 같은 데는 있었고 그래서 한국 같은 미국 같은 데서 이제 특수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도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단기과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게일은 북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회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만은 또 누구보다도 앞선 진보적인 분이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였기 때문에 또 결국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뭐 게일을 친일 논도 나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다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긴 얘기를 또 여러분 아는 얘기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자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정체성이 있는데 현재 연동교회가 한국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 목회의 선두적인 교회냐 그걸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느냐 그리고 이 연동교회의 성과를 연동교회와 이웃 교회들이 나누고 있느냐. 그거는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구현할 필요는 좀 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 도심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도시의 변화 가운데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그 젠트리피케이션은 뭐냐면 도심을 다시 한번 문화적 공간으로 바꾸면서 되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좋은 장소가 되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문화 공간이 되니까 주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부도심으로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장단점이 있지만은 어차피 문화적으로 한다면은 이 도심은 엄청나게 좋은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 한국도 저도 지금 경기도 북부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북부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 집 아파트를 여기다가 강남이나 아니면은 광화문에다 갖다 놓으면은 10배, 뭐 20배, 100배까지도 오르죠. 집값이. 그건 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청난 자원이기 때문에 도심은 문화를 통해서 재생되고
이 교회의 장점이 문화고 또 이 교회가 원하는 것이 변화라면은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종교적 젠트리피케이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지금도 제가 그 2000년 그러니까 1990년대 홍콩에 갔었어요. 홍콩 YMC. 거기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강 땅을 오전부터 저녁까지 한 10개 교회가 쓰더라고요. 인종별로, 국가별로, 종파별로. 그러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무실을 교회 사무실 쓰고, 없으면은 공동 공유 기관에 그 캐비넷 하나 놔두고서 있으면서 풀로 쓰기 때문에 하나의 자원이 엄청나게 있어요. 홍콩 같이 그 땅이 부족한 곳에서. 근데 한국 같은 데는 모 교회가 있을 때, 지금은 어느 교회 강당을 져줘가지고 그걸로 들어갔지만, 처음에 강남에 YMC를 들어갔을 때 주위 교회들 전부 다 반대했어요. 왜 특혜를 주느냐. 오히려 더 많은 교회가 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은 정말 변화해야 되느냐, 그 필요가 뭐냐를 알고, 그리고 그런 계획과 그걸 실천할 만한 대가를 치르는 용기가 있느냐, 제가 그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역사적으로나 또 현대 그 상황에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이거를 제가 컨설팅이란 말도 했는데요. 어느 교회 가서 컨설팅을 했어요. 정말 좋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선교를 위한 선교냐, 이 교회 이름 내려고 하는 선교냐, 우리 교회도 선교한다는. 저도 뭐 선교 오래 하고 선교적으로 공부도 하고 행정도 했으니까 뭐 다 알지 않겠어요, 그 교회 선교를.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농담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로님들이, 우리가 고칠 테니까 나가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저도 컨설팅도 하나의 변호사처럼 비밀 보기 때문에 안 한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없고 장로님들이 편한 교회는 이 교회의 긍정적인 기간은 10년 내지 20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쩌보면은 앞으로 올 교인들이 편하고 좋은 환경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제가 한국 교회는 성장에서 제가 자랐죠. 몽골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주 어린 교회하고 이랬죠. 제가 공부는 영국에서 하면서 죽어가는 교회, 10명이 다 70인 교회 넘은 교회인데, 우리 가족이 저와 아내와 아들과 딸이 가니까 갑자기 중장년, 그리고 초등부가 살아나고 중등부가 살아나가지고 그날로 40% 증가해가지고 14명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가 운영을 못하니까 도심교회가 대신 맡아줬어요. 처음에 설교만 하다 나중엔 헌금도 계산을 못해. 헌금도 다 가져가서 세금 다 내주고 보고만 해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품앗이로 설교도 해줬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변화가 있으려면 적어도 10년 아니면 20년 전에 했어야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쇠퇴의 가속도가 너무 붙어서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올 때 왜 왔냐,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이 교회에서 장례 치르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분들 장례 치르러 왔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모든 교회가, 이런 생물은 한번 성장하면 노화로 끝이 나지만 교회는 개인이 생물이 아니잖아요. 생물과 같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혁을 통해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이 게일 학술대를 통해서 얼마나 그 아는 역사만이 아니라 역사를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많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걸 또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서 연동교회가 재탄생하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연동교회에서, 제가 10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그때 간단하게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연동교회 도심 재생교회가 되도록 제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기도해요. 근데 와서 그 화라도 해서 내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둬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이 교인, 지금 여기 보면 커피가 자판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커피 소비로는 문화적이에요.
그러나 가치를 부여하는 거로서는 문화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자판기도 있었지만은 스스로 드립커피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된다. 한 예를 든다면. 그리고 이 문화 목회는요, 완전한 선진국이 되면 그걸 모든 국가가 다 하기 때문에 문화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교회에. 예. 그래서 원래 중진국 구반이나 문화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한테 안 되거든요. 필요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때 하는 게 문화 목회예요. 그래서 중진국의 그 말기나 아니면 선진국 초기까지인데 지금 우리는 이미 그쪽으로 급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 목회도 사실은 한국이 더 발전하면은 교회가 문화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 목회도 좀 선도 항상 한 걸음 먼저 가면은 1등이거든요. 열 걸음 할 필요도 없어요. 한 걸음. 그럼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들 원하고 한국교회 바라는 게 뭐고, 그거를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제발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서 그들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하는 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가서 뭐 더 질문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아니요, 이제 네. 매년 하신다니까 오늘 못한 얘기는 또 다음에 네.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 13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대내분과위원장이신 이수인 장로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게일 학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동교회 창립 130주년을 맞아 안교성 교수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문화선교를 지향하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시킨 게일 목사님과 사회봉사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신 함태현 목사님의 목회사역의 고귀함을 배우고 연동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깨닫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과 세미나를 통하여 단순히 연동교회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게일 목사님과 함태영 목사님이 몸소 실천하신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동교회 성도로서의 긍지와 선교적 사명과 가치관을 품고 사랑과 봉사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연구하며 선교신학의 선구자이신 안교성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셔서 교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연동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연동교회의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